TV를 보다가 이런 영상과 마주한 적 있으실 겁니다. 갈비뼈가 드러나도록 마른 아이들, 정수되지 않는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배가 골아서 축 처진 아이들의 모습 말이죠. 빈곤한 상황을 보다 더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동정심을 일으키는 연출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런 모금 운동 방식을 두고 빈곤 포르노그래피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 이런 후원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빈곤의 대명사로 흔히 불리는 아프리카 대륙과 맞닿아 있는데요. 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용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상이 네. 민속 의상 같은데 네. 어느 나라 의상인가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상은 네.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마사이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패턴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멀리서도 쉽게 이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아 마사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다른 민족들이 다른 옷을 입나요? 그럼요. 그 한 나라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족마다 특유의 언어나 특유의 그런 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저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이 있어요. 네. 인형인데요. 네. 어떤 인형인가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린인데요.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아프리카 관련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긴장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자 같이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청년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NGO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얼핏 한편의 드라마일 것 같은데요.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과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계속 연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아프리카 이야기와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드넓은 초원,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의 대이동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탄자니아에서 한 꼬마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아이들은 한 번도 동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은 국립공원에 가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국립공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동물을 찾지 않으면 네. 동물을 만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동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국립공원에 가야만 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 대부분 답을 해주시는 내용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픈 아이라든지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뭔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프리카의 모습이 진짜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니고 그 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다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죠. 그래서 55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사이즈와 비교하자면 약 300배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대륙인데 아마 이렇게도 실감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을 다 넣었을 때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대륙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만큼 아프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언어 같은 경우에도 2,100개나 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크고 방대한 대륙인 아프리카를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학창시절에 자라오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일단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접했던 정보들은 주로 TV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입니다.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많은 NGO들이 만들었던 광고, 그 광고에는 항상 앙상하게 말라서 배가 불뚝 나온 그런 힘겨운 아이를 보게 되었었고 또 많은 다큐멘터리에서는 많은 동물이나 전통 부족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아프리카는 그렇게 가난하고 원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만이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또 한 명의 청년으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제가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나라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때는 벌써 12년 전 제가 대학교 졸업할 시기였는데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다들 이제 진로 고민을 하는 시기잖아요.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대학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됐을 때 왠지 모를 허무함 같은 것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제 안에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음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회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해외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젊은 나이에 남들이 가보지 않는 곳,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한 NGO에서 저를 감사하게도 뽑아주셔서 탄자니아라는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NGO에서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를 짓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매일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곳에 계신 줄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장이고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할머니는 왜 거기서 그렇게 서 계셨을까요? 제 동료가 저에게 와서 해주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저는 현지에서 스티븐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스티븐 너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울고 계셔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향에 있는 저희 친할머니 생각도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파견되기 전에 봉사단 훈련에서 받았던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은 안타깝더라도 함부로 돈을 주거나 도움을 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사실 그 주변에 많은 보는 눈들이 있었고 내가 이 돕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할머니를 냉정하게 외면하고 차를 타고 그 마을에서 떠났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할머니의 눈빛과 그 할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슈였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처음 올 때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나는 한국에서 왔어. 교육도 잘 받았고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탄자니아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불평등이나 빈곤이라는 이슈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됐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이러한 경험들과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는 다시 이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만 더 남아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1년 반이지만 탄자니아에서의 경험은 저한테 너무나 강렬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지냈던 마지막 6개월은 더 이상 NGO에서 받는 기본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 대중교통을 타고 현지 음식을 먹는 등 굉장히 절약해서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자니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너무나 절약해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왔다 보니까 이게 매번 돈을 쓸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내가 이 돈이면 탄자니아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어떤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손이 떨리고 돈을 쓰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제 마음에 일종의 가책감이나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본적인 생계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낭비되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동시에 경험한 저로서는 도대체 어디에 내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가 너무나 헷갈리고 혼동스러웠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게 단순히 한순간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말 속세를 떠나 모든 소비와 모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막 산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준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굉장한 애정과 또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또 실력을 쌓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통해서 이번에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이라는 나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2년 동안 제가 코이카라는 기관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또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아다마라는 4살짜리 여자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세네갈에서도 세네갈의 미래 교사가 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활동한 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외에 남는 시간을 좀 더 쪼개서 작은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과 그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70%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마을에서 활동을 마치고 나올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좀 건강한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활동을 마치고 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신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다마라는 아기를 만나게 됐어요. 이 아다마라는 아기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제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크게 우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부모님께 이 아기는 왜 가만히 앉아있고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제 조금씩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마을을 갈 때마다 이제 이 아이를 눈여겨서 보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보통은 이제 몇 번 만나게 되면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이 아기는 계속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기를 한번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기가 진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양을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기가 이제 한 4살쯤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아를 인식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주변에서 아이들이 짓궂게 와서 장난을 치니까 누가 다가오는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나머지 세네갈에서 이제 간호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다른 봉사자분을 초청해서 아기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아기를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아기의 상태가 이런 마을이나 그냥 개인이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나 보건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이 아기를 수도에 있는 병원까지 입원시키는 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의 사진을 좀 자세하게 찍어서 전달해주면 아기의 상태를 한번 사진상으로 진단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기를 내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코이카 사무소를 설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를 앰뷸런스 두 대 나눠서 바꿔서 한 6, 7시간 동안의 운전을 통해서 어렵게 수도에 있는 가장 큰 아동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병원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와 같이 왔던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병원 앞에 모든 짐을 챙겨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아다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라는 말을 저에게 전해주셨고 병원에 아이가 입원했었던 그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지만 깨끗하게 아무도 없는 침상을 이제 보게 됐고 아이가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정신을 차렸었어야 됐고 빨리 그 수도에 있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증서를 떼와야 아이의 시신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그 서류를 떼고 결국에 이제 영안실에서
조그만한 천에 쌓인 아이의 시신을 받게 됐고, 그제서야 너무나 이 사건이 실감이 나고 충격이 되어서 또 하염없이 울면서 다시 6시간을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 6시간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과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이제 밀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었지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아기가 죽을 수가 있지? 정말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너무나 우렁찬 목소리를 내서 울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날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 아이의 상황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이 아이는 죽었어야만 하는 아이였을까, 그리고 아담아와 같은 아이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또 순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담아를 한 달 정도 마음에 품고 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프리카의 오랜 아픔의 역사와 고통의 과정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NGO에서 한 아이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결과에 해당되는, 한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한 아이가 죽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아담아의 부모님이 조금만 더 많은 교육을 받으셨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셨거나, 그 마을이 조금만 더 부유한 마을이었거나, 그 마을에 조금만 더 나은 보건의료시설이 있었더라면, 또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것은 아담아가 이분 척추증이라는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 병은 산모가 아기를 베었을 때 철분을 너무 섭취하지 못하거나 과한 노동을 하게 될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모자 보건에 대한 이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아이가 죽는 사건에 있어서 왜 이 나라, 이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더 나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왜 이 마을은 더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할까? 왜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 역사와 노예 무역의 역사, 인종 차별의 역사와 같은 많은 깊은 역사들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사슬을 옭아매는 그러한 구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단시간에 알게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됐고 더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할머니나 아담아의 얘기를 주로 드리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말 너무나 잊지 못할 그런 마음에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너무나 사실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한국에서는 정말 한 번도 진심으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생각이든 자원이든 기술이든 진심으로 나눈 적이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말 이만큼 티끌만큼도 나눌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만났던 많은 이웃들, 친구들,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스티븐, 자크, 같이 와서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춤추자, 작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결혼식을 해도 장례식을 해도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언제나 기꺼이 충분히 잘 나누면서 살아가는 탄자니아와 세네갈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4년간의 시간은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가서 그런 할머니를 만나고 세네갈이라는 나라를 가서 그 작은 마을에서 그런 아다마라는 아기를 만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왜 하필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느끼게 됐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사실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NGO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다녀온 저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설립하게 된 NGO가 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NGO입니다.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를 제대로 돕는 방법은 뭘까? 정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진짜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한국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우리 둘 간의 관계는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에게 아프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 불쌍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어울리고 무언가를 같이 하고 오히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는 생각을 절대 못 하시는 것 같았고 또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는 현지에 대한, 현지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수평적인 태도 이러한 인식과 관계의 설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돕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을 꼭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않고 돕는 것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 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포르노그래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빈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를 통해서 모금이나 후원 효과를 얻는 이러한 광고 방식은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갖게 하고 또 더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격 침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십 년간 이러한 방식의 광고들이 진행되면서 또 사람들은 모든 아프리카에 가면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앙상하게 마르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보면 볼수록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누군가의 고통을 계속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돕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돕는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원조를 보내면서 그 원조는 현지를 때로는 병들게 하고 현지의 경제 생태계를 망치고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그런 부작용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십 년간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빈곤율이 높아진다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나타나게 됐죠. 사실 빈곤 포르노그래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거 없이 NGO가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빈곤의 포르노그래피는 빈곤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방식이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 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꼭 보여줘야 한다면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수혜자나 촬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광고를 보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늘 비슷한 이야기에 자극적인 것들이 반복되면서 너무나 피로하고 지치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무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걸 통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미안해서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왜 우리가 이거에 동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의 확장이 일어난다면 꼭 빈곤 포르노와 같은 방식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그런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기쁘고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건강한 후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것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구호가 필요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구호나 구제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보통 그 긴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가면 결국에는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와 전통에 맞게끔 그 사회답게, 그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근본적인 그런 생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초적인 어떤 생계나 구호의 문제들은 오히려 자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시간 동안의 오랜 원조의 역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인사이트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알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조금 더 동등하게 만나는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 가서 아프리카는 도와줘야 되는 곳이에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해를 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조금 더 자생적인 발전과 경제를 키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문제들은 외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부어서 해결해 주는 방식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인들이 지원하던 자금을 중단하거나 나중에 떠나고 났을 때는 그 프로젝트나 활동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자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시작한 일,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현지의 주인의식과 현지 사람들이 주도하고 지속성을 확보한 모델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키워드리는 그런 지금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현지 문제는 결국에는 현지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현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좋은 동반자, 지지자,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아프리카예요? 왜 아프리카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미래학자나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2050년,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남았죠. 그때가 되면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25%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가장 경제 성장률이 빠른 10개 국가 중에 6개 정도의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저희는 이전에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었었고 6.25 전쟁을 겪기도 했었던 그래서 이런 식민 지배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공통적으로 겪었음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의 그런 비결들을 배우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반자가 돼서 정말 상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건다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나라는 가질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됐을 때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로 저희가 아프리카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좀 새로운 눈을 뜨시고 그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TV에서 본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새롭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모습들,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방대한 대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나 아이들이 특히 알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알려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돕는 것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래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표현인데요. 우분투란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현지에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분투는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이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고 그 공동체와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 사람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뺏기고 약탈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 원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어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착취와 불공정한 구조로 사실은 빼앗기고 있는 것이 많은 아프리카 대륙 역설적으로 그 대륙에서부터 말하는 우분투,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인류애를 말하고 존중을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는
이런 우분투 정신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우분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문제를 바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청년답게 그렇게 열심히 NGO 활동을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 정말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을 통해서 또 처음 알게 되셨고 앞으로 이제 계속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일반인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창의적이고 재밌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의 변화를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권유드리는 것은 가장 쉽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부터 알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미술이 관심 있으시다면 네. 탄자니아에는 팅가팅가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화풍의 미술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신다면 거부감 없이 좀 어렵지 않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질문 한번 볼까요? 박지수님의 질문 보겠습니다. 진로를 고민 중인 대학생입니다. NGO 일도 좋지만 지속적인 직업으로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직업인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직업인으로서의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네. 연봉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네, 보통 흔히 이제 NGO에서 일한다고 하면 굉장히 월급도 적고 뭐 일도 많고 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막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 새롭게 해보고자 또 청년들이 NGO를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구성원들끼리 서로 닉네임을 부르면서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네.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또 급여 부분에서도 이제 물론 아주 막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만큼 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경제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직업으로서도 지속 가능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도만 씨의 질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나라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중에 추천할 만한 곳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곳들이 많겠지만 네. 그중 딱 한 곳만 꼽자면 어디가 좋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55개 중에 한 12개 정도 국가를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탄자니아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탄자니아 앞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고 그 섬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신혼부부들도 여행을 오고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특히 이제 그 섬의 남쪽으로 가면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돌고래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돌고래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알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한번 아마 해보시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 네.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곳. 잊을 수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 볼까요? 네, 마지막 사연은 미카 차발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Seoul African Festival, but it didn't happen this May because of COVID-19. Do you have any alternative way to celebrate or to enjoy festival, for example, African Festival, during this era of COVID-19?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는데 실망을 네.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신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원래는 정말 국내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분들과 아프리카 관심 있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공연도 보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대신에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나 콘텐츠를 좀 즐기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기획해서 이번 가을에 좀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저희에게 조금만 들려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멋진 춤 또는 패션쇼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생생하게 만나보시는 거죠. 춤과 패션쇼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임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섯 개의 점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자라고 부르는 이 여섯 개의 점을 브라유라고 하는데요. 점자를 처음 만든 루이 브라유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점자가 쓰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쳤는데요. 그의 동상이 세워진 광장에는 이런 기념비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모든 NGO들을 응원합니다. 사세계 공동체 승리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They were making it up, were making it all up. What else can we do? Here we're making it up, we're making it all up. It's the only way to get through, 'cause life's so hard, but life's alright, because I'm here with you tonight. Making it up, we're making it all up. Some people think the world revolves around them, and their beautiful child.